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흰 강낭콩으로 25kg을 뺀 최성현입니다. 예. 야, 지금 옆에 사진 나왔거든요. 야, 누구신가요? 아, 이게 지금 예전 사진인가 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가요? 네. 와. 최대 83kg, 85kg까지 우와. 찌게 되더라고요. 네. 야식은 일상이고 술은 기본이고. 삼시세끼가 다 맵고 짠 음식이었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바로 먹고 눕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위염 뭐 이런 것들을 달겨 살게 됐고 그게 이제 부종으로 바뀌더라고요. 네네. 부종이 좀 저는 좀 심각했었어요. 3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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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손, 머리 막 거기까지 다 부어 오르면서 심장도 막 터질 것 같은 아이고. 그런 통증이 좀 얼마나 불편했을까? 많이 심했죠. 네. 살을 빼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울증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민을 넘어서 난폭해졌어요.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 아이고. 많이 힘들어했고 또 스스로가 자꾸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7개월 정도 지나니까 16kg 감량하고 총 한 25kg 빼서 지금까지 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 얘는 네. 흰 강낭콩을 좀 살짝 삶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네네 우유랑 네. 갈아서 아침에 아 맛있다 맛있겠다 네네네 쉐이크로 요거는 얘는 이제 일반 밥이에요. 흰 강낭콩 네네네 밥인데 네. 일반 뭐 콩이랑 섞었던 그런 비율로 해서 같이 밥이랑 잡곡밥이랑 흰 강낭콩 반 그리고 밥이 반 우와. 맛은 괜찮아요? 아 고소해요 맛있어요. 아, 고소해요. 예. 침도 뭐예요? 드셨어요? 전인데 그럼. 그렇죠 전이죠. 네. 그래서 밀가루 대신 콩을 좀 갈아서. 아 풍전. 아, 네. 맛있지. 콩 괜찮겠다. 맛있겠다. 콩 맛있어. 오, 야 그리고 저는 샐러드에 흰 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 저 처음 봤어요 옆에. 샐러드 먹을 때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흰 강낭콩을 좀 삶아서 이제 뿌려서 먹었고. 예. 네네. 그리고 일반 이제 밥 먹을 때 멸치볶음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흰강낭콩 같이. 샐러드가 참 좋은 게 원래 단백질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채소만 네. 먹으면. 근데 저렇게 예. 하면 단백질도 많이 이제 섭취가 될 것 같아요. 25kg을 감량하셨잖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가 제일 많이 달라져요? 우선 일단 역류성 식도염하고 네. 위염 이런 염증성 질환이 조금 많이 호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종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부종이 좋아지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무엇보다 할 수 없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자존감 네. 올라가고 삶의 질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네. 자, 흰 강낭콩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성공하시고 좋은 식단까지 소개해 주신 최성현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